이건 DC-DC 컨버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은 아답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AC to DC 컨버터. 컨버터라고. 그리고 이제 DC에서 AC로 라든가 전압이 작은 걸 단압을 정말 높은 걸로 그때를 인버터라고 한다고. 인버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개발은 지금 이제 DC to DC 컨버터라고. AC-DC도 아니고 DC-AC도 아니고 DC-DC 컨버터. 이것은 DC-DC 컨버터는 보통 어떤 때 하냐면 이제 입력 전압이 높은 하나의 전압을 두고 여러 전압을 만들 때. 지금 이 회로는 24V 들어와서 인 들어와서 12V 그리고 5V를 만들고 이두 가지를 만들고 이 12V는 이 5V에서 이 12V를 온오프를 할수 있는 온오프 할수 있는 스위치까지 12V, 5V 나오고 12V는 온오프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입력에서 이거는 FG고 TG 필드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24V 이렇게 들어오면 퓨즈를 통해 가지고 다이오드를 통해서 라인 필터를 거쳐서 여기 이제 12V하고 5V짜리 레귤레이터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V짜리는 들어와서 코일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럼 이 빨간 선이 5V가 나간다고. 그리고 여기 12V는 이 파란색이 나가는데 이 흰선이 이제 온오프를 한다고. 근데 보통 이제 온오프 할때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다고. 온, 오프 됩니다. 근데 온에다가 위에 짝대기를 그어놨어. 이 얘기는 여기 신호가 로일 때 내가 온이 12V가 나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바가 있으면 언더로 떨어질 때 출력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얘 신호의 맨 마지막 번호에 이 신호가 로야만이 12V가 나간다고. 이걸 이제 확인시켜 줄게요. 이런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터 가장 노멀하게 쓰는 게 이제 78 계열이고 이런데 780. 이건 레귤레이터라는 뜻이고 이것은 8은 플러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전압인데 내가 쓰고 싶은 출력 전압이 5V다 그러면 플러스 5V를 쓰고 싶을 때는 780으로 쓰면 되고 내가 12V를 쓰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12V를 쓰고 싶다 그러면 7812 12V를 쓰고 싶다 마이너스 9V를 쓰고 싶다 그러면 7909 전압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모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는 이제 5V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온오프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2V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이제 새까만 선은 그라운드고 빨간 선 5V 12V 온오프 신호 전원을 온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5.1V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V 이렇게 이제 하이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그때 전압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12V가 0V로 되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지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로로 떨어뜨리면 0V면 로면 하이가 나와있죠. 12V. 예. 12V, 12.1V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12. 0V면 12V. 하이면 이렇게 하이 4V, 4.1V 나오면 여기 12V 되는 게 서서히 떨어지죠. 서서히 떨어져서 0V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테스트 정도. 이것은 이제 DC-DC가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모니터에 동작은 다 하고 있는데, 화면에 백라이트만 다 꺼. 백라이트 이 부분이 전기를 가장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쓰다가도 놔두면, 보호 모드랑 들어갈 때는 백라이트만 꺼도 전기를 많이 아낄 수 있다. 산업용일 때, 백라이트만 다 끄는 거지. 온오프만. 테레비에서도 이렇게 리모컨 동작은 다 리모컨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의 신호를 받으려면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 아주 미세하게만이라도 근데 딱 하면 켜진다고 우리 휴대폰도 보통 때는 전화 오거나 뭐 하거나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화면에 꺼진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바로 백라이트만 딱 끄는 현상이라고 동작은 다 하되 백라이트만 딱 꺼놓는 요 온오프 이런 스위칭 모드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쓰면 돼 레귤레이터 스위칭 온오프 단자가 있는 스위치 레귤레이터 이런 거 쓰면은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다고 다 내려왔네 12V에 0V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로 놓으면 12V 바로 가고 끝.